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Speak English입니다. Speak English every day 시작합니다. 오늘은 장 보러 가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Last Sunday, I went shopping for groceries. Last Sunday, 지난 일요일, I went shopping. 사실 간단하게 이렇게까지만 딱 하고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장을 보러 간 거잖아요. 뭘 사러 갔는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for groceries. 아, 이 식료품들을 사기 위해서 나는 쇼핑을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Last Sunday, I went shopping for groceri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지난 일요일 식료품점에 갔다. 앞에서 나왔던 단어 기억나시나요? grocery. 이 단어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네, 식료품하고만 외웠죠? 그래서 우리가 장 보러 가다 했을 때는 이 단어가 사실 생각 안 날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쇼핑이라는 이 단어 마찬가지로요. 그냥 쇼핑하러 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장 보러 갈 때 쇼핑이란 단어를 쓰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 일요일 식료품점에 갔다.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랑 표현 비슷해요. Last Sunday, I went to a grocery store. 지금 갔잖아요, 그죠? 갔는데 어디 갔어요? To a grocery store. 네, 이 장본은 이 grocery store, 식료품점이잖아요. 그래서 I went to a grocery store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grocery store 대신에요, supermarket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어요? 뭐 shop, 뭐 이런 것들도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Last Sunday, I went grocery shopping. Last Sunday, I went grocery shopping. 아니면 Last Sunday, I went food shopping.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장 보러 갈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료품, grocery라고 하지만요. 이건 사실 미국식 표현에 조금 더 가깝고요. 영국에서는 food shopping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food shopping이라고 안 하고 그냥 I went shopping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데요. 이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Last Sunday, I went grocery shopping 혹은 last Sunday I went food shopping. shopping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생각나셨을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장 보러 갈 때 shopp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grocery 조금 유식한 표현이라서 뭔가 배운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단어 대신에 food shopping이라고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도 영국 사람들은 food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일요일 장을 보러 갔다. Last Sunday, I went shopping for groceries. Last Sunday, I went grocery shopping. Last Sunday, I went to a grocery store. 이 맨 마지막 문장은요, 약간 어감이 다르죠? 나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마트에 갔어요. 이 두 표현은 장 보러 갔다에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 보러 가다 라는 표현은 go shopping, shopping for food. Shopping for groceries. 단순하게 단어 외우지 말고 실생활 표현으로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Speak English Everyday 여기서 마칠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Please like and subscribe.